안녕하세요, 먼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댕댕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브로콜리, 파프리카,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닭고기 분쇄육, 3줄 식용색소, 락토프리 우유, 젤리를 굳혀줄 한천가루, 재료를 잘 섞어줄 프라이팬, 그리고 몰드입니다. 먼저 채소를 준비할게요. 다진 채소를 잠시 담아둘 볼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파프리카의 기둥을 따라서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는 색이 예뻐서 많이 넣을수록 젤리를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몰드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자른 거에 반 정도 써줄 거예요. 파프리카 씨앗과 하얀 부분은 최대한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파프리카를 최대한 작게 썰어주세요. 작게 썰는 이유는 강아지가 편식하지 않고 먹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작게 썰어주는 편이 젤리가 더 예뻐 보이기 때문이에요. 작게 다져줄게요. 믹서기를 쓰지 않고 칼로 직접 다지는 이유는 믹서기를 쓰는 것보다 수분을 덜 뺏어서 채소의 영양소 손실이 적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잘게 다져줍니다. 사람 손톱의 4분의 1 크기로 다져줄게요. 하지만 크기가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진 파프리카를 볼에 넣어줍니다. 빨간 파프리카도 썰어줄게요. 빨간 파프리카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해주세요.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다진 파프리카를 볼에 넣어줍니다. 이제 브로콜리를 썰어줄게요. 작은 송이 하나만 잘라주세요. 똑같이 다져줄게요. 참고로 채소는 시금치나 애호박 그리고 당근을 잘게 썰어서 넣으셔도 좋아요. 파프리카 크기와 비슷하게 다져주세요. 다진 브로콜리를 볼에 넣어줍니다. 프라이팬을 준비해주세요. 닭고기는 한 스푼 정도만 사용할게요. 오일은 넣지 않을 거예요. 오일이 섞이면 젤리가 물렁물렁해져서 쉽게 으스러진답니다. 불은 센 불로 익히시고 눌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고기가 다 익기 전에 채소를 전부 넣어서 같이 익혀주세요.
닭고기는 잘게 으깨면서 익혀주세요. 그래야 몰드 하나에 뭉치는 일 없이 6개의 몰드에 골고루 넣을 수 있어요. 닭고기가 하얗게 잘 익었다면 락토프리 우유를 부어줄게요. 불 세기는 강불로 하셔도 되지만 눌러 붓거나 갑자기 넘칠 위험이 있으니 중불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유를 굳혀줄 한정가루를 한 스푼 넣어줄게요. 젤리에 색을 내줄 색소가루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색은 취향에 따라 골라서 넣어주세요. 하지만 더 진한 색을 내려고 가루를 많이 탄다면 젤리가 굳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두 스푼까지만 넣어주세요. 가루가 잘 퍼지게 저어주세요. 참고로 색소 가루를 넣지 않으면 알록달록한 채소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으로 만드셔도 정말 예뻐요. 칼로리가 낮은 간식이기 때문에 여러 색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우유가 바닥이나 옆면에 눌어붙지 않게 잘 긁으면서 저어줄게요. 우유가 한번 끓어올라야 젤리가 잘 굳어요. 갑자기 끓어올라서 프라이팬이 넘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몰드에 잘 담아줄게요. 몰드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꼭 판을 받쳐서 내용물을 넣어주세요. 빨리 굳히려면 냉장고에 식혀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다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발바닥 몰드 하나는 22ml예요. 총 6개이기 때문에 우유를 120ml로 준비하면 남는 재료를 아낄 수 있고 또 남는 걸 전부 반찬통에 담아서 굳힌 후 꺼내서 일정 간격으로 자른 뒤 건조기에 70도 8시간 돌리면 우유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몰드에 다 부었다면 냉장고에서 20분간 식혀줄게요. 젤리가 단단해지면 몰드에서 살살 꺼내주세요. 옆면을 한번 불린 뒤 꺼내면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유통기한은 우유 유통기한이 넉넉하다면 냉장 7일, 냉동 30일입니다. 우유 유통기한이 7일 이내라면 그 기한 내로 먹여주세요. 또 젤리의 경우 냉동시 금이 생겨서 못생겨지는데요. 자신의 반려견에게 먹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판매를 생각하신다면 냉동 보관보단 냉장 보관을 추천해드려요. 강아지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발바닥 젤리 완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댕댕 테린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